오늘은 한 잔용 포토필터와 두 잔용 포토필터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매장에서 두 잔짜리를 많이 사용하고 한 잔짜리는 거의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오늘은 이 한 잔짜리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반적으로 한 잔은 7g, 두 잔은 14g, 한 잔에는 30ml, 두 잔에는 60ml 추출할 경우 추출이 맛이 같이 추출되어야 하나 실질적으로는 한 잔짜리 더 빨리 추출됩니다. 그 원인은 바로 추출 압력이 같기 때문이겠습니다. 그래서 한 잔짜리보다 두 잔짜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한 잔짜리보다 두 잔짜리가 온도가 5도 정도 되시면 비싼 맛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나 기계의 특성상 하이엔드급 기계를 사용하지 않는 한은 온도를 멀티보일러 시스템이 아닌 이상은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장비가 맞춰줘야만이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. 두 번째는 한 잔짜리보다 두 잔짜리가 좀 더 굵습니다. 그러니까 두 잔짜리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한 잔짜리를 좀 더 가늘게 갈아야 되는데 그라인더는 보시다시피 두 잔 분량이 미리 갈아져 있기 때문에 그라인더 한 대로서는 가늘게 굵게로서는 사용하기가 불편합니다. 그래서 경제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라인더로서 입자 크기로서 이 두 잔짜리를 사용할 경우는 7g, 14g을 쓸 경우는 한 잔용 그라인더 따로 두 잔용 그라인더 따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매장에서 그라인더 두 대를 써서 한 잔용 두 잔용 쓴다는 것은 좀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잔용과 두 잔용을 쓰기 위해서는 투입량을 바꾸시면 됩니다. 그리고 한 잔은 7g, 두 잔은 14g이 아니라 한 잔은 7g이면 두 잔은 한 12g, 한 잔은 10g이면 두 잔은 15g, 이런 어떤 비율로 가야 됩니다. 배수의 비율이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반전용 그라인더에서는 제가 칸막이가 6칸이 지금 들어있는데 한번 당길 때 제가 5g을 세팅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한 잔은 두 번 당기면 10g이 추출됩니다. 두 잔은 세 번 그러면 15g이 됩니다. 이렇게 커피를 만들면 커피가 비슷하게 둘 다 똑같은 맛은 아니지만 한 잔짜리도 충분한 커피 액기스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. 자동 그라인더를 쓰신다면 이렇게 한 잔짜리에다가 시간을 체크하면 한 잔짜리에 똑같이 제가 이 그라인더는 10g을 세팅을 해놨습니다. 지금은 10g이 갈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갈리고 두 잔짜리는 두 잔짜리 누르게 되면 15g이 갈리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한 잔짜리와 두 잔짜리 양질의 에스프레소를 동시에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부터 추출을 통해서 한 잔짜리와 두 잔짜리를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 잔짜리는 7g, 두 잔짜리는 14g을 사용했을 때 한 잔짜리가 더 빨리 추출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두 잔짜리를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두 잔짜리는 정상적으로 추출되고 한 잔짜리는 좀 빨리 추출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두 잔짜리부터 추출해서 정상적으로 추출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한 잔짜리가 추출 안 되는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은 두 잔짜리를 기준점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현재 보시다시피 두 잔짜리는 아주 정상적으로 추출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다음은 7g을 사용해서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모습을 기억하시고 7g 썼을 때는 얼마나 빨리 추출되는 모습을 보이면 추출 압력이 곧바로 똑같이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한 잔짜리가 더 빨리 추출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. 지금 보시다시피 추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. 그래서 9kg로 똑같이 작용이 하기 때문에 한 잔짜리가 이렇게 훨씬 빨리 추출이 됩니다.
그렇기 때문에 한 잔짜리가 맛이 없다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. 그래서 한 잔은 7g, 두 잔은 14g 이런 비율로 하시면 안 되고 그 한 잔짜리는 10g, 두 잔짜리는 15g을 사용해서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두 잔 다 원활한 양질의 에스프레소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. 한 잔짜리에 10g을 담아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. 도징은 두 번 하겠습니다. 두 잔짜리 추출하겠습니다. 세 번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한 잔 전 압력이 같기 때문에 한 잔짜리는 10g, 두 잔짜리는 15g을 사용해서 두 잔을 추출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양질의 에스프레소를 한 잔짜리도 추출할 수 있고 두 잔짜리도 추출이 가능합니다. 자동 그라인더도 똑같이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. 이제는 한 잔이 필요할 때 두 잔을 추출해서 한 잔을 버리고 한 잔을 사용 안 하시고 이렇게 한 잔짜리를 바로 사용하시면 재료 소모량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. 이상으로 한 잔짜리와 두 잔짜리 포트필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